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은 시박 가운데에서 탐진치에 대해서 이제 다루고 있는데요. 여기서 진이 부약바다인데 여기에서 부약받나라고 얘기하는데 부약바다의 과거 수동분사 형태가 부약받나 그래서 어부야빤나 그래서 미워하는 마음을 부야빤나 찢다 미워하는 마음을 여여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왜 미워하는 마음을 여여야 하냐면 사르바 사트베수 모든 중생들에게 마이트라 찢도 마이트라 자애심 히따 찢도 도우려고 하는 마음 그 다음에 다야 찢도 가여워하는 마음 그 다음에 수카 찢도 행복하게 해주려고 하는 그런 그 마음 스닉다 찢도 마치 나의 부모와 형제와 같이 그렇게 친밀한 그런 마음 그런 마음을 그렇게 내야만 그 보살이라고 할 수 있는데 어떻게 해서 성내고 원한을 가지고 분개하고 그 다음에 미워하는 마음을 낼 수가 있겠는가라고 하는 거죠. 마치 어머니가 자식이 실수를 했다 해서 그것을 마음속에 분해하면서 그러면서 화내는 마음을 그 분개하는 마음을 가지지 않듯이 그러한 마음을 가져야 된다. 여러분들이 가만히 고요히 앉아서 중생들의 삶을 이렇게 관찰해 보면은 정말 어리석고 의지할 데 없고 기대할 거 없고 재난이 하나에서 열까지 끊이어 연달아 그냥 숨을 쉬지도 못하게 연달아 몰아치고 하는 그런 중생들에 대해서 어떻게 차마 미워하는 마음을 낼 수가 있겠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적의를 내지 않고 용서하는 마음을 갖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어떤 사람은 누군가가 조금만 잘못을 하거나 실수를 해도 용서를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화를 내고 분노를 하고 질타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건 왜 그러냐? 유식에서는 내 안에 분노가 미리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있는 그 분노가 화를 낼 수 있는 그 길을 지금 계속해서 찾는 거예요. 그 화를 낼 그 방법을 찾고 있다가 그럴 통로를 찾았을 뿐이에요. 자, 그러니까 화를 내는 것은 그 대상 때문에 화를 낸다기보다도 내 안에 있는 분노가 화낼 그 준비가 되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유식에서는 유심소연이다 라고 그렇게 하는 거죠. 만약에 내 안에 그 화를 내고 싶은 그런 충동적인 잠재적인 에너지가 없다면 그러면은 이런 사소한 일들이 일어날지라도 그냥 그런가 보구나 하고 지나가지 그런 거에서 화를 내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문제는 외부에 있는 그런 환경이 아니라 어디에 내 마음 안에 있는 그 잠재된 것, 그 프로그램, 응어리들, 그 프로그램, 그거를 이제 보고 다스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유식을 요가 아짜라라고 해요. 그래서 요가는 이제 주로 수행이라고 하고, 그래서 요가 행이라고, 육아 행이라고 예전에는 그렇게 번역을 하죠. 여기서 육아 행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자기 마음을 클렌싱 하는 사람들, 그거를 육아사라고 그렇게 예전에는 그렇게 칭했어요. 자, 10번. 올바른 견해를 갖춘다. 또한 보살은 올바른 견해를 갖춥니다. 그는 바른 도를 따르기에 각가지 정괴나 기륭 점치는 것을 떠나고 악한 계에 대한 견해를 버리고 바른 견해를 갖추며 허망함이나 환의 견해를 여의고 오로지 불법성, 삼보의 마음을 둡니다. 자, 그래서 삼맥
드루스티, 그러니까 바른 견해를 뿌나바바띠 갖추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삼맥의 반대말이 미디아예요. 그래서 바르지 않은 그 견해, 바르지 않은 그 길을 따르는 것, 무엇이 바르지 않은 길을 따르는 것이냐라고 하는 것은 점이나 기륭, 기륭을 치는 거, 그 다음에 악한 개에 대한 견해, 그 다음에 허망함이나 환의 견해, 그런 것을 떠나서 불법승 삼부에 마음을 둡니다 라고 나왔어요. 자, 그런데 점괘나 기륭 점치는 것을 이지에서는 떠나는데 오지에서도 떠나야 되느냐 하면 그게 아니에요. 오지에서는 잘 알아야 돼요. 잘 알 뿐만 아니라 능숙하게 알아야 돼. 자, 그것은 뭐 때문에 그러냐면은, 자, 이것을 우빠야 까우샬라라고 그래요. 산스크리트로. 우빠야 까우샬라. 자, 그리고 우빠야는 방편이고, 그 다음에 까우샬라는 구살라, 선교 방편이라고 그렇게 번역하죠. 아주, 아주 솜씨 좋은 방편. 그래서 방편이 솜씨가 좋아야 돼요. 오지보살은. 왜냐하면 오지보살은 이제 여기서 나중에 나오겠지만 고집멸도에 대해서 아주 통달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집착이 없어요. 집착이 없고 이 점괘나 기륭은 전부 다 누구를 위해서? 중생을 바르게 이끌기 위해서, 불법으로 이끌기 위해서. 그러니 이제 사탕, 그 막대기 사탕이에요. 중생을 이렇게 유도하기 위한 막대기 사탕으로 점괘와 기륭에 대해서 잘 아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열 가지 악어를 떠나고 십선으로 들어온다 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계속 읽어보세요. 삼악도와 삼선도, 무릇 중생들이 악도, 괴로운 곳, 타락한 곳에 떨어지는 것은 모두 이러한 십악업의 길을 따르는 까닭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마땅히 스스로 십선업의 바른 길에 머문 후에 타인을 바른 길에 머물도록 하여야겠다. 그것은 무슨 까닭인가? 나 스스로 바르지 못한 길에 머물면서 타인을 바른 길로 인도하려고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십악업도를 모으는 인연으로 지옥, 축생, 악의 세계에 떨어진다. 그러나 십선업도를 모으는 인연으로 인간에 태어나거나 유정천에 이르기까지 태어나게 된다. 자, 여기에서 초기불교하고 대승불교하고 순서가 계속해서 다르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차려야 돼요. 여기에서 내가 십악업의 길을 버리고 열 가지 선행을 하는 이유는 무엇 때문인가 하면은 처음부터 관점이 중생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십악업을 하기 때문에 삼악도에 떨어지는 중생들에서 가여운 마음이 일어난 거예요. 자, 그래서 그 사람들을 선업으로 길로, 삼선도의 길로, 삼선도라고 하는 것은 인간과 그 다음에 수라와 천상이죠. 그 길로 이끌으려면은 십선업을 닦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그 사람들에게 권하려면은 내가 먼저 십선업을 닦지 않으면 남에게 권할 수가 없으니까 내가 십선업을 닦겠다. 그래서 수행을 하는 것과 그 다음에 모든 관찰의 시작이 보살은 중생들에서부터 시작해요. 그 다음에 이제 초기 불교는 자기 자아로부터, 나로부터 그렇게 되는 거죠. 내가 삼악도에 들어가지 않기 위해서, 그러기 위해서 수행을 하겠다, 십선업을 닦겠다라는 것이 초기불교라고 하면, 이 대승불교에서는 삼악도에 떨어지는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열 가지 선업을 닦는 것을 권유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실천을 해야 그 사람들이 따라올 것이다 라고 해서 모든 일의 시작이 중생을 위하여, 중생에 의한 그런 이제 관점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중생을 위한 관점으로부터 시작되면서 자아에 대한 집착이
점점 아집이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생의 관점을 먼저 보는 것이 자기 그 아상을 깨뜨리는 아주 유효적절한 수단이기도 이제 한 거죠. 이것이 이제 하나의 관점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관점은 이 십선업을 닦게 되면 그러면은 인간에서 유정천까지 태어나게 된다. 여기서 유정천이라고 하는 것은 비상 비비상처를 다른 이름으로 유정천이라고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에샴 다샤남 아쿠샬라남 까르마빠타남, 그래서 다사남 열 가지 아쿠살라 악의 까르마빠타 업의 길을, 열 가지 악의 업의 길을 사마나다 해또 갖춘 이유로 인하여서 니라야 지옥, 뜨리약 요니 짐승, 야마로까, 그래서 야마로까를 아기로 그렇게 우리는 번역해요. 그래서 야마 하면은 여러분들 우리 중국말로 뭐라고 번역이 됐을까요? 야마, 염나 대왕, 염나. 염나가 야마예요. 그래서 이 야마가 인도 불교에서는 어디에 해당하냐면은 아귀에 해당하는 거예요. 아귀의 대항이 염나 대항인 거예요. 우리 그 한문으로는. 그래서 야마로카, 그 염나국, 그런 곳에 떨어지는 거예요. 되는 거예요. 무엇에 의해서? 열 가지 선하지 않은 업의 길을 따라감으로써, 그래서 무엇을? 니라야, 지옥과 뜨리악 요니 짐승과 야마로까 아귀의 세계에 떨어지게 그렇게 되는 것이고, 뿐 아쿠살라 선업의 열 선의 까르마 업의 빠따 길을 사마다나 해뚜 가지게 되면서 마누샤 인간 우빠띠마딤, 그래서 인간의 세계와 야밧 바바 아그라, 이것을 유정천이라고 이렇게 비상 비비상천까지 그렇게 태어나게 된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는 유정천까지 태어난다는 것은 뭘 말하냐면은 욕계 육천 플러스 색계 무색계까지도 십선업을 통해서 태어날 수 있다는 것인데, 정확한 표현은 아니에요. 이 십선업의 플러스 색계의 선정, 무색계의 선정을 닦아야 되는데 그냥 줄여서 이렇게 표현을 한 것 같아요. 그 가장 바탕이 되는 것이 십선이 되기 때문에.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보살지에 대한 광대한 그런 이제 원을 그렇게 바라는 거죠. 자, 이제 읽어보세요. 또한 보살은 그 위에 이와 같이 배웁니다. 이와 같은 19도를 지나치게 행하면 상품은 지옥의 원인이 되고, 중품은 축생의 원인이 되고, 하품은 악의 원인이 된다. 그 중에서 살아있는 생명을 죽이는 것은 지옥으로 이끌고, 축생으로 이끌고, 악의계로 이끈다. 그리고 만일 다시 인간으로 태어나더라도 두 가지 중 하나의 과부를 얻게 되니 담명하거나 질병이 많은 삶을 살게 된다. 주지 않은 것을 취하는 것. 잠깐만. 살아있는 생명을 죽이게 되면은 강중약에 따라서 지옥 축생 아기로 태어나게 되는 거죠.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지옥 축생 아기에 태어나서 그 과부를 받고 난 다음에 다시 인간 세계에 태어났다 한다 할지라도 다시 또 두 번째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은 단명하거나 아니면은 질병이 많거나 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주지 않은 것을 취하는 것은 지옥으로 이끌고 축생으로
축생으로 이끌고 악에게로 이끈다. 그리고 만일 다시 인간으로 태어나더라도 두 가지 중 하나의 과부를 얻게 되니 재산이 적어 가난하거나 재산이 있더라도 남에 의해 쓰여진다. 자, 불효의치를 행하게 되면은 어떤 과부를 갖게 되느냐, 뭐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생략할게요. 상중하에 따라서 지옥 축생 악이로. 자, 그러면 인간으로 다시 태어나게 되면 어떠한 일이 생기냐 하면은 둘 중에 하나의 과부를 받게 되는 건데, 재산이 적거나 많게 태어나요. 그래서 재산이 적으면 그걸로 이제 과부가 되고, 재산이 많더라도 숫자로는 많아요. 그런데 이 재산을 자기를 위해서 써본 적이 없어. 주변에 일과 사고와 사건이 많아가지고 그 사람들 그 뒤치다거리 하느라고 나를 위해서 써본 적이 없어. 그것이 무엇 때문에 그런가 하면은 바로 주지 않은 것을 취한 그 전에 과부 때문에 그런다라고 하는 거죠. 3번. 학대 음행을 행하는 것은 지옥으로 이끌고 축생으로 이끌고 악계로 이끈다. 그리고 만일 인간으로 다시 태어나더라도 두 가지 중 하나의 과부를 얻게 되니 권속이 하열하거나 아내가 정숙하지 못하다. 자, 여기에서 과부를 받고 다음 생에 인간으로 태어났는데 둘 중에 하나가 되는데 자기의 그 친척, 자기의 친척들이 전부 다 정신적으로 아니면은 가문이 낮은 쪽에 태어나게 되거나 그렇지 않으면은 자기의 그 배우자가 단정하지가 못한, 그래서 바람기가 많은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무엇의 법칙이죠? 뭐 눈에는 눈의 법칙이죠. 내가 전생에 50번의 바람을 피웠다면 금생에 딱 더도 말고 덜도 말고 50번 바람을 피는 배우자를 만나서 그 50번의 고통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게 바로 이제 과보라고 하는 거죠. 4번. 거짓말을 하는 것은 지옥으로 이끌고 축생으로 이끌고 악행으로 이끈다. 그리고 만일 다시 인간으로 태어나더라도 두 가지 중 하나의 과보를 얻게 되니 비방을 많이 받거나 남에게 속임을 당하게 된다. 자, 역시 거짓말을 많이 한 사람은 지옥이나 악이나 축생에 태어나서 다시 인간으로 왔을 때 인간에 와서 둘 중에 하나의 과보를 받겠는데, 뭐 이 사람이 뭔 말만 하면은 계속해서 루머, 안 좋은 소문이 많이 일어나거나, 두 번째로는 하는 일마다 남에게 속아 넘어간다. 이제 이 둘 중에 하나를 과보를 받는데 그것이 바로 전생에 거짓말을 많이 해서 남을 속인 것에 대한 그 대가로 그렇게 되는 거죠. 5번. 인간질을 하는 것은 지옥으로 이끌고 축생으로 이끌고 악에게로 이끈다. 그리고 만일 다시 인간으로 태어나더라도 두 가지 중 하나의 과보를 얻게 되니 권속이 부화하거나 권속이 비천하게 된다. 자, 그래서 인간질을 많이 했던 사람은 어디에 다시 인간에 와도 태어나게 된다고요? 집안에 권모술수가 넘치는 그런 집안에 태어나가지고 이간질을 한 그 고통이 얼마나 심한지를 금생에 그 맛을 봐야 되는 거죠. 이간질을 마냥. 그리고 그 맛이 충분하지 못하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죠? 다음 생, 다다음 생, 또 다다음 생 그 맛을 충분히 보고 이간질을 하는 것이 얼마나 괴롭다라는 것을 충분히 학습할 때까지 그렇게 고통을 당하다가 충분히 학습이 되면 그것으로부터 벗어나오게 되겠죠. 6번. 거짓말 하는 것은 지옥으로 이끌고 축생으로 이끌고 악에게로 이끈다. 그리고 만일 다시 인간으로 태어나더라도 두 가지 중 하나의 과보를 얻게 되니 유쾌하지 않은 말을 듣게 되거나 다툼이 자주 생기게 된다. 자, 그래서 거짓말을 많이 한 사람은 다시 인간으로 태어나더라도 둘 중에 하나의 과보를 얻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게 무엇인가 하면은 내가 거짓말을 했으니까 어떻게 지나가더라도 남에게 그 불유쾌한 사람에게 그러니 이제 거짓말을 듣게 해야 되거나 아니면은 거짓말한 사람하고 만나서 자주 싸움하는 일이 생기게 된다. 이것은 사실 자세히 관찰해 보면 이런 경우가 많아요. 7번. 꿈에 대한 말을 하는 것은 지옥으로 이끌고 생으로 이끌고 악계로 이끈다. 그리고 만일 다시 인간으로 태어나더라도 두 가지 과보를 얻게 되니 말에 신용이 없거나 말이 정확하지 않아 혼란스럽게 된다. 자, 꾸며대는 말,
그리고 혹은 쓸모없는 말, 잡담을 많이 하는 사람들은 말의 신용이 없거나 혼란스럽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8번. 탐욕을 부리는 것은 지옥으로 이끌고 축생으로 이끌고 악인계로 이끈다. 그리고 만일 인간으로 태어나더라도 두 가지 과부를 얻게 되니 만족할 줄 모르고 많은 것을 바라지만 뜻대로 얻지 못하는 것이다. 자, 우리가 사람들을 살펴보면 크게 두 가지 종류의 사람을 볼 수가 있어요. 무엇이 여러 가지 그 환경이 있는데 그 환경 속에서 늘 불평불만이 많은 사람이 그런 사람이 있거나 아니면은 뭔가를 많이 바라는데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사람을 볼 수가 있는데 자, 그것이 전생에 탐욕을 부린 결과다. 여기서 탐욕이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정의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정의를 할 수가 있느냐 하면은 탐욕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노력을 하고 그 다음에 노력한 대가를 바라는 것은 탐욕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이 탐욕을 부리고 악위에 태어나느냐 하면은 나는 노력하는 것을 싫어해. 그러면 이 사람은 이런 생각을 해야 돼. 그러니까 나는 못 살아도 괜찮아 라고 해야 돼. 나는 없어도 괜찮아 하면 괜찮은데 노력하는 것은 정말 싫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물질에 대한 욕구는 모든 사람이 갖는 것보다 최상의 것을 원하는 것. 이게 이제 여기에서 탐욕이 되는 것이고 이런 사람들은 바로 다음 생에 직행으로 악의로 떨어지게 되고 악의에서 충분한 고통을 당한 다음에 다시 인간 세계에 오더라도 여러 가지 그 불만족한 환경에 태어나거나 아니면은 바라는 것마다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환경이 오게 된다. 우리는 주변을 살펴보면 그런 사람 우리는 볼 수 있는 기회가 많잖아요. 이제 보살님들 가운데서 그런 경우가 많죠. 정말 머리도 안 좋고 노력도 않고 그 다음에 복도 쌓지 않은 사람이 무언가 좋은 곳을 보면은 가장 좋은 것을 갖고 싶어하는 사람을 이렇게 보면은 이제 나는 남의 일인데도 가면 꿀밥을 한 대 때려주고 때려주고 싶은데 왜냐하면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야. 이게 어느 정도 노력을 하고 그러면서 그런 걸 좋은 걸 가르쳐 그냥 수수한 것을 바라야 되는데 노력을 하지 않는 사람이 가장 좋은 것을 그런 걸 바라는 사람은 지금 이제 이런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9번 분노를 내는 것은 지옥으로 이끌고 축생으로 이끌고 악계로 이끈다. 그리고 만일 인간으로 다시 태어나더라도 두 가지 중 하나의 과부를 얻게 되니 남을 괴롭힐 일을 항상 찾거나 남에게 괴롭힘을 당한다. 이제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10명의 대중 중에서 한 명은 그런 사람이 있어요. 늘 어떻게 하면 남을 괴롭힐까 하고 찾아다니면서 남을 괴롭히는 사람 대중 속에서 볼 수가 있는데 바로 이제 이런 계통이죠. 이제 이런 계통의 사람들은 전생에 바로 어디에서 태어나요? 지옥에서 나왔거나 아니면은 독사라든지 호랑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곧바로 인간으로 태어나 사람들은 늘 어떻게 하면 남을 괴롭힐까 하고 연구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있죠. 자, 10번 잘못된 견해를 지니는 것은 지옥으로 이끌고 축생으로 이끌고 악계로 이끈다. 그리고 만일 다시 인간으로 태어나더라도 두 가지 중 하나의 과부를 얻게 되니 악견에 빠지거나 하지만 속임의 속성을 갖게 된다. 이와 같이 열 가지 불소속도를 따르는 자에게는 광대하고 한량 없는 괴로움의 무더기가 발생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열 가지 불선업의 길을 버리고 법에 대한 기쁨과 환희로 살자.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읽은 것을 여러분들이 매일 읽거나 신도님들에게 매일 읽게 하는 그런 독송회 모임을 하면 좋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열 가지 불선업의 길을 버리고 법에 대한 기쁨과 한의로 살아가자. 결론은 이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 과부를 늘 염하고 상기하면서 보름에 한 번씩도 좋고 초하루라도 좋아요. 그렇게 한 번씩 한 달에 한두 번씩 그렇게 읽으면서 불선으로부터 멀어져야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는 것이 좋죠.
자, 그런데 여기는 그 보살의 계를 지키는 곳이에요. 보살의 계를 지키는 곳은 이것은 다른 그 초기 불교에서 계를 지키는 거하고 조금 달라요. 어떤 점이 다르냐 하면은 보살은 초지 보살은 공성을 통과한 사람이기 때문에 공성을 통과하기 사람이기 때문에 절대로 계를 파괴, 계를 지키지 않은 사람에게 너는 왜 계를 안 지키니 쫓아다면서 못 살게 굴지 않아요. 우리 이제 그 계율을 좀 많이 배운 사람, 계를 지키는 사람은 이런 경우를 볼 수 있어요. 늘 주변 사람들을 살펴보면서 너는 왜 이 계를 안 지켜? 너는 왜 이 계를 안 지키면서 계속해서 사람들을 괴롭히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건 이제 보살행을 수행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계를 파한 사람에게도 계를 파했다는 분별심을 가지 않고 내가 계를 지켰다고 해서 나는 계를 지키니까 나 좀 높게 봐줘라고 하는 자만하는 마음도 없어요. 그냥 그러하게 있는 그대로 그렇게 봐주는 것이에요. 만약에 나는 계를 지키는 자, 그 다음에 너는 계를 지키지 않는 자라고 하는 것은 아상, 온 무아의 관문을 통과하지 못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초지보살도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지보살에 대한 사람은 나는 계를 지키는 자, 너는 계를 지키지 않는 자라고는 그런 분별을 그렇게 갖지가 않죠. 그래서 지계 바라밀, 지계가 이제 바라밀이 되려면 지계도 이제 세속과 그다음에 출세간적 지계 바라밀이 있는데 세속적 지계 바라밀은 그냥 지계고 바라밀이라고 말할 수가 없고 출세간적 지계 바라밀을 지계 바라밀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서 삼륜 계를 지키는 자, 그다음에 계, 그다음에 계를 지킴이라고 하는 그런 이제 세 가지에 대해서 분별이 있는 것은 세속적 지계 바라밀이고 그런 것에 대한 분별이 없는 경우에는 출세간적 지계 바라밀. 다시 말해서 내가 계를 지켰다라는 상이 없는 사람이 출세간적 지계 바라밀이라고 그렇게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보시와 지계의 과보, 아까 그 설명을 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계라고 하는 것은 실라라고 하는데 시 플러스 라, 시달라하고 랍타의 두 가지 단어가 합성하다라고 얘기해요. 시달라라고 하는 것은 평화로움을 말하는 것이고 랍타는 개인, 얻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평화를 얻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의미가 되는데 이 계를 지키면 마음이 평화로워지기 때문에 실라 평화를 얻다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자, 계행은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악행만 짓지 않는 계행이 있고 그 다음에 선업에 대한 발언을 하는 그런 계행이 있고 중생을 돕는 계행, 계행의 종류가 세 가지가 있어요. 자, 그래서 악행만 제하는 계행이라고 하는 것은 자성의 죄를 안 짓는 것인데 그 자성의 죄는 무엇이냐면은 십악을 자성의 죄라고 그래요. 그래서 십악을 짓지 않는 것을 악행만 제하는 그런 계행이라고 해요. 이제 두 번째로 선업에 대해 바란 계행은 이제 십악을 짓지 않고 십선을 닦는 것을 바로 두 번째 선업에 대한 발언의 계행이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세 번째 중생을 그 돕는 계행이라고 하는 것은 설령 계를 파한다 할지라도 중생을 이롭게 하고 중생을 도와주고 중생에게 깨달음을 주는 것이라고 한다면 계를 파하기도 하는 것이 바로 그러니까 나의 욕망을 위해서 계를 파는 것이 아니라 중생에게 도움이 되기 위해서 계를 파는 것을 바로 보살의 중생에 돕는 계행이라고 한다. 그래서 계행의 종류는 세 가지. 첫 번째로는
십악을 금하는 거, 두 번째로는 십선을 행하는 거, 세 번째로는 보살행을 위해서 계획을 파하기도 하는 것, 이런 세 가지 계행의 종류가 있다. 계를 지키는 데는 세 가지 동기가 있어요. 내가 사막도에 떨어지는 것이 두려워서 계를 지키는 것이 있고, 두 번째로는 천상에 태어나기 위해서 계를 지키는 것이 있고, 세 번째로는 해탈을 성취하기 위해서 계를 지키는 것이 있는데, 여기에 이제 아주 재미있는 일화가 있죠. 난타와 순다라 공주의 초기 경전에 나오는 그런 비유예요. 난타는 부처님의 이복 동생이죠. 그 이복 동생인데 부처님께서는 라울라가 태어나자 출가를 하셨어요. 자, 출가를 하시고 나서 부처님께서는 이제 6년 동안 고행을 하며 수행을 하셨죠. 자, 그리고 그 뒤를 라울라도 나중에 부처님께서 성도하신 다음에 와서 손을 붙잡고 라울라를 이렇게 따라오게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사리불에게 삭발을 시켰죠. 자, 그런데 그러면은 이제 이 난타라고 하는 이복 동생이 남아서 나라를 지켜야만 되는 거거든요. 근데 부처님께서 오신 날이 이 카필라바스트에 온 날이 어떤 날이냐면은 바로 그 다음 날 난타와 순다라가 결혼을 하는 날이었어요. 결혼을 하는 날인데 부처님께서 난타를 불러 난타를 불렀죠. 난타를 불러가지고 자 내가 재밌는 데를 데려가 줄 테니까 나를 따라오렴 하고서는 손을 잡고서 신통역으로 갔어요. 원숭이의 왕국에 갔어요. 그래서 원숭이의 왕이 애꼬짝슈 눈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넓적코를 가지고 있는 아주 늙은 원숭이의 왕이 있었어요. 자, 그 원숭이 양을 이렇게 쭉 보면서 난타에게 한번 보라고 그랬어요. 난타에게 보라고 하고 저 원숭이의 왕이 너의 그 약혼녀인 순다라 공주와 비교하면 어떠느냐라고 그렇게 하죠. 그러니까 순다라 공주의 미모하고 저 원숭이 왕하고 비교한다는 것은 너무나 뭐라고 할까 치욕적입니다. 도저히 비교를 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난타의 손을 잡고 어디로 가죠? 천상에 가죠. 천상에 가서 33천 천상에 가서 그 천녀들이 이렇게 무용 뭐라고 댄싱을 하는 것을 그것을 이제 바라보더니 이제 부처님께서 난타에게 질문을 해요. 너의 그 순다리 공주하고 이 천상의 여자가 비교가 될 수 있느냐라고 하니까 부처님 저 순다리 공주는 마치 애꾸는 원숭이와 같습니다. 마치 무엇과 비교하면 여기에 있는 천상의 여자의 미묘와 비교하면 도저히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어때? 마음에 드나? 라고 하니까 정말 마음에 듭니다. 한 10명 정도 소유하고 싶은가? 10명이 아니라 한 명만 있어도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저 10명을 소유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한번 따라와 볼래? 라고 하니까 저는 저 10명의 무희를 얻을 수 있다면 무슨 짓인지 하겠습니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방편으로 그 10명의 무희를 얻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계율과 수행을 가르쳐요. 자, 그렇게 해서 이 난타가 천상에 태어날 수 있는 실력과 신통력을 얻게 됐어요. 자, 그러면 지금 이러한 천상의 무위를 얻기 위해서 계행을 지킨 거, 수행을 한 거, 이것은 지금 이 세 가지 중에 어디에 속하나요? 어디에 속해요? 천상에 태어나기 위한
계행이라고 이제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고 난 다음에 부처님께서는 이 난타를 어디로 데려가요? 지옥에 데려가죠. 지옥에 들어가서 지옥 중생들의 괴로워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서 천상에 태어날 수 있는 것은 다음 생에 천상에 태어날 수 있는 원인은 가졌지만 아직 음욕이 완전히 끊어진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그 천상의 과보가 끝나면 다시 또 이제 음욕을 행하고 사막도에 들어갈 수 있는 여지가 있어서 지옥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음행을 하고 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오용락을 얻은 후에 그 과보의 고통이 무엇인지를 보고 나서 그 지옥에 있는 중생들을 바라고 나서 마음속의 모든 오용락에 대한 그 바라는 마음이 싹둑 끊어졌어요. 저렇게 괴로움의 과보를 갖는다고 한다면 그까지 오용락이 어디에 쓸모가 있으랴라고 생각하고 지옥을 보고 오용락에 대한 모든 마음이 끊어졌어요. 자, 여기에서 계를 지키는 것은 무엇을 보고 계를 지키는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공포로 지키는 계행이라고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난타는 이제 사원으로 돌아와서 오용락을 즐기고 잠깐 동안 즐기고 난 다음에 사막도에 태어나는 그 고통과 그 다음에 천상에 태어나는 것의 허물과 무상함에 대해서 깊이 관찰하면서 천상도 싫고 지옥도 싫어요. 나는 이 모든 윤회에서 벗어날래요. 라고 해서 해탈의 길로 가게 되었어요. 자, 이것을 뭐라고 하느냐. 해탈을 성취하기엔 계양이라고. 그래서 우리 그 티벳 불교에서도 그렇고 남방 불교에서도 이 계의 세 가지의 다 조건을 갖춘 그 일화가 무슨 일화냐면은 난타와 순다라라고 하는 난타와 순다라 공주 이 두 사람의 일화가 티벳 불교에서 초기 불교에서 계를 왜 지켜야 되는지 일화로 수천 년 동안 이렇게 이어져 내렸으니까 이 얘기로 귀감이 되었다는 것만으로도 이 난타는 굉장히 역할을 훌륭하게 수행한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어요. 또 어떻게 보면 이 난타는 그런 사람들에게 귀감이 되기 위해서 역행보살의 그런 노릇을 했다라고 그렇게 대승적으로는 해석할 수가 있는 거죠. 아, 우리가 드디어 십지 수행에서 지게바라밀에 대해서 끝난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자, 우리가 보시바라밀과 지게바라밀, 환희지와 이구지의 수행에 대해서 저기를 공부를 했어요. 여러분들이 순서를 가만히 살펴보면은 첫 번째 환희지에 들어가서는 마음속에 아주 치극한 기쁨이 있으면서 보살행에 대한 그런 소원을 10대 소원을 바라는 거예요. 그런 10대 소원을 바란 다음에 그다음에 이 이구지에 대해서는 개의 청정이 개의 청정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개가 청정해지면은 제3지 그 발광지 혹은 여명지에서는 뭐가 어떤 수행을 하게 될까요? 개가 청정했으니까 그 청정한 개의 삼매의 수행을 하게 되겠죠. 자, 삼지에서 삼매의 수행을 해서 마음이 청정을 해졌으면은 사지 염해지에서는 무슨 수행을 할까요? 37조도의 수행을 해서 해를 닦는 거죠. 그래서 2, 3, 4지는 2지에서 계를 완성하고 3지에서 사선과 사정과 오신통을 완성하고 5지에서 37조도범을 통해서 지혜를 성취해서 그 지혜의 결과로 사지가 염해지죠. 염해지에서 지혜를 닦고 그 지혜의 결과가 무엇이냐면은
바로 사성제에 대한 깨달음에. 그래서 오지에서는 사성제를 깨닫는 그런 이제 장면이 나와요. 자, 지금 이렇게 계를 지키고 선정을 닦고 지혜를 익히고 사성제를 깨닫는 그 과정은 여러분들이 초기 경전을 공부한 사람은 사문과경 말고 대념처경에 보면 대념처경의 법념처에 보면은 법념처에서 깨달음을 얻어가는 순서하고 지 십지경에서 원력과 계, 정해, 사성제를 깨닫고 육지에서 연기를 보는 그 순서가 똑같이 동일하다는 것에 관점을 가지고 여러분들은 그렇게 이제 공부를 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내일 공부할 것은 삼지, 발광지, 그 다음에 사지, 염해지 이렇게 공부를 할 테니까 여러분들 미리 나누어진 교재를 가지고 예습을 하고 내일 보겠는데 제가 그 강의 노트 준비를 조금 하고 해서 내일 아침에 우리 Q&A 시간은 그렇게 그 생략하고 바로 오후에 1시 40분에 그렇게 제가 링크를 보내서 만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성불하십시오.